조선 생존기라는 드라마인데 해당 드라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좀 비겁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강지환 씨가 주연으로 출연 중인 주말 드라마입니다. 총 20부작으로 10회 방송분이 남은 상황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이번 주말 결방을 결정하고 제작사 측과 출연진 교체를 논의 중입니다. 이번 주는 조선 생존기는 본방과 재방송 다 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일으키면 배우니까요.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강 씨가 방송 분량이 가장 많은 원톱 주연급인데다 방송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드라마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배우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강 씨의 향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뮤지컬 로키호러쇼로 데뷔한 강 씨는 영화 7급 공무원과 사형사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깔끔하고 바른 이미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강지환의 소속사는 강지환의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라마도 중단, 강지환도 중단입니다. 배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책임 통감한다. 향후 모든 일정 전면 취소, 경찰 조사 임하겠다. 드라마를 방영 중인 방송사 입장도 나왔는데 TV조선이에요. 이번 주 결방하고 재방송도 취소. 향후 방송 여부는 제작사와 논의가 필요하다. VOD 서비스도 일단은 모두 다 중단을 한 상황인데 김병인 박사님, 이 드라마가 이제 강지환 씨가 현대에 살고 있다가 조선시대로 돌아가게 돼서 그 조선시대에서 살아남는 이른바 말 그대로 조선 생존기인데 이 드라마 당장 어떻게 해요? 총 20부작이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해당했던 이 방송을 했던 드라마인데요. 사실은 이 종합편성 채널에서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야심차게 만들었고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드라마입니다. 주말에 즐겨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강지환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상에서의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에 특히 현장에서 휘말려 있는 상태 속에서 드라마를 계속 이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이미 찍어놓은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방은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분량 자체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지환 씨를 빼고 다른 배우로 대체하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 대본 자체를 바꿔가는 쪽대본으로 나머지 드라마를 이끌어가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종적인 드라마 중단까지도 고려될 때 사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렇게 이 종편 등에서 드라마를 만들게 되면 본방을 통해서 보는 시청자들도 있지만 나중에 재방이라든지 VOD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이 콘텐츠가 노출이 되고 또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콘텐츠는 해외로 수출까지 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 결과들이 있는데 이런 배우 한 사람의 문제, 사생활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이 주량 문제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과거에 강지환 씨가 출연했던 그 영화 중에 7급 공무원이라는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예. 김한은 씨랑 같이 출연했던 그 당시에도 영화가 흥행하니까 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술에 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그 정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필름을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서 기자랑 둘이 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마셨던 술이 소주 8병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뷰 중에서도 소주 8병.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너무 많은 술을 먹으면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먹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나중에 옆에 있는 주변의 여성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마지막까지 경찰 조사 똑똑히 받으면서 앞으로 있게 되는 형사상의 절차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주병에 보면 조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나친 음주는 몸에 해롭습니다. 그 글씨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맥주병에도. 작아요.